네,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? 푸스빌입니다. 오랜만에 푸스빌에 올라와 보는데 아이고 이제 이게 많이 노후되고 부서지기도 했고요. 우리 포바우도 준비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우리 푸스빌의 간판을 떼어주려고 합니다. 또 다른 추억들이 쌓여야 되는 곳이니까 이제 우리 푸스빌 간판과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잘 떼서 기념이니까 어딘가에서 보실 수 있게 추억하실 수 있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많이 아쉬시겠지만 벌써 4월 30일이네요.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쉽지가 않네. 도착! 좋았어.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원형 보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어느 곳에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억하실 수 있는 장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거 완료. 그동안 푸스빌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뿅. 봐봐, 여기 딸님이 영상 편지 왔다야. 딸님이 통사과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대. 봐봐. 응? 에이, 곁눈질로 보고 있어. 딸님이 잘 지낸대. 다행이지? 궁금했었지? 그나마 먹으면서도 잘 듣고 있을 겁니다. 보고 있을 거예요. 속으로 우리 딸내미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이다. 걱정이 없다. 우리 푸바오 잘할 줄 알았다.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러바오가. 그치 러바오? 다음에 또 소식 전해줄게. 그다음 잘 먹어. 알바 푸바오 소식 왔어. 우리 푸바오 소식 같이 보자. 얘들아 언니 잘 지낸대. 언니 사과 먹방 하는 거 봐. 언니 사과도 이렇게 잘 먹고 있대. 아이고 푸바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대. 오,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푸바오 이렇게 사과 잘 먹고 있대. 잘 지내고 있대. 다행이지? 야 언니 잘 지내고 있단다 루이야. 옳지. 이거 봐. 언니 잘 지내고 있대.